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지금 시가가 갭상승하고 음봉으로 쫙 밀리고 시가가 갭상승하고 음봉으로 쫙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매집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을 해봐야지 이 음봉의 의미를 알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SK 하이브가 SM을 공개 매수 본격화를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하이브와 이수만, 그 다음에 카카오와 얼라인 해가지고 SM 주가를 좀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지분경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하이브는 SM 인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악재일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SM 같은 경우는 피인수 되는 거잖아요. 하이브 쪽에 인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하이브랑 SM이랑 반대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늘 SM은 버텼는데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어차피 뭐 디자인이든 CNC든 뭐든 간에, DOU든 뭐든 간에 결국은 SM이 기본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주가가 12만원 좀 넘을 수 있을까? 왜 공개 매수가 12만원 정도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격적으로 SM의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SM을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인테 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게 있고요. SM이 갖고 있는 버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NC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팬들과 그 다음에 스타들이 만나는 채팅창 같은 거거든요. 뭐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근데 버블이 유니버스를 인수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 이 버블을 위버스가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서로서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하나의 하이브 안에서 뿌리가 이렇게 내어진다는 겁니다. 위버스, 버블, 유니버스. 근데 유니버스가 올라갔으니까 양대 산맥이 하이브 안으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팬들과 뭐 스타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 그리고 그 창구를 통해서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 샵들도 다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독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이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이브가 SM조차도 인수를 해버린다? 정말로 대기업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성장이 되는 거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다라고 하면 나는 좀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매수가를 올릴 거예요. 어떻게 올리느냐? 요 라인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폭은 좀 넓힐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폭은 좀 넓히되 여기서부터 물량을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이브라는 종목을 갖고 예전처럼 3개월, 4개월, 한 5개월, 6개월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는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SM을 인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하이브는 우리나라에서 넘볼 수 없는 엔터 회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SM 인수가 안 됐다라고 했을 때 하이브는 뭐 그것도 나쁘진 않죠. 주가를 뭐 그걸 이제 또 팔면 되니까, 그렇죠? 만약에 카카오가 이겼다라고 하면 카카오한테 지분을 팔아도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SM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의 일부를 또뭐 성과금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도 받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뭐 SM의 성장이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저 주가가 위에 꼭대기 있을 때 그때 팔아서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나쁘진 않아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행동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영역 구간이 꽤 큽니다. 이 영역이 꽤 크기 때문에 나는 조금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좀 촘촘하게 매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20% 정도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한 2%에 한 번씩 해가지고 10번에 나눠서 산다? 좋아요.
좋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나는 21선에서 한번 물량을 확 들어갔다가 밀리면은 여기 61선에서 한번 또확 들어가고 121선에서 물량 한번 확 들어가겠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세 번의 물량을 좀 왕창 넣어보겠다. 괜찮아요. 괜찮고 나는 여기 라인 구간에서 떨어졌을 때 음봉이야. 근데 양봉이 형성되면 이 양봉이 들어가고 또 양봉이면은 또 음봉이면 기다렸다가 양봉이면은 또 여기서 들어가고 또 양봉이면 또 여기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물량을 좀 모아 나가겠다.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언저리 근처에서는 한번 잡아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두 개가 매집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리긴 어려워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지금 개인들만 매수를 주구장창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에서 우리가 이게 매집이고 매집이 끝나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매집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우리가 좀 원했던 자리가 요 라인 구간이기는 했지만 요 라인 구간이기는 했지만 조금 더 매수가의 좀 폭을 넓혀서 여기서부터 일단은 한 번씩 잡아가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일단은 오늘 매수가를 조금 폭 넓게 드렸습니다. 여기 라인 구간에서 잡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너무 단기간에 간다라고 좀 보지 마시고 조금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이런 액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에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봅니다. 물론 인수서열에 의해서 나중에 관련 뭐 이제 확장되는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예, 성장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뭐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거는 뭐 차후에 본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런 액션들이 인수의 과정에서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한번 위에서부터 잡아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를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카카오톡 채널 추가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채널 추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채널 추가하시면은 오늘의 주도주 관련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주도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뭐 어디서 매수하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체험 신청을 하세요. 저희랑 같이 매매하시면서 수익은 챙겨 가시고 주도주 갖고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 저희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같이 반복해서 매매를 해보시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